안녕하세요. 오늘은 20강입니다. 이제 43쪽이고요. 한번 읽어보지요. 매산, 매산, 먹음을 함, 먹음을 함, 먹음을 함, 먹음을 함, 떨어질 락, 떨어질 락, 떨어질 락, 떨어질 락, 빛을 줘, 빛을 줘, 빛을 줘, 빛을 줘, 병풍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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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간, 사이 간, 그림화, 그림화, 물수, 물수, 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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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잔할 잔, 쇠잔할 잔, 쇠잔할 잔, 쇠잔할 잔, 꽃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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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경, 거울경, 겨울경, 거울경, 속리, 속리, 봄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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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앞전, 이슬유, 이슬유, 비우, 비우, 꽃화, 꽃화, 필개, 필개, 일찍조, 일찍조, 가을추, 가을추, 뒤후, 뒤후, 없을무, 없을무, 서리상, 서리상, 입새엽, 입새엽, 떨어질락, 떨어질락, 더딜지, 더딜지. 네. 한 문씩을 읽어보지요. 산함낙조, 산함낙조, 병간화요, 병간화요, 수범잔화, 수범잔화, 경리춘이라, 경리춘이라, 춘전유우, 춘전유우, 화계조요, 화계조요, 추후무상, 추후무상, 염락지라, 염락지라. 네. 해석을 우리 한번 해볼까요? 산함, 이 함자는 머금는다는 뜻인데, 우리, 물을 입에다 가득 넣고 이렇게 함 이렇게 긋는 거예요. 그러면 산함 하면 뭐예요? 산이 무엇을 이렇게 머금고 있는 거예요. 뭘 머금고 있죠? 낙조 하는데 조자는 빛을 조자지요. 낙자는 떨어질 낙자니까 뭐예요? 해 넘어갈 때 비치는 햇빛을 낙조라고 해요. 어? 해가 넘어갈 때 비치는 그 저녁 때 빛 그것을 낙조라고 한다고요. 근데 산함낙조예요. 산이 낙조를 머금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이렇게 팍 품어버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된 모습은 병간화, 병자는 병풍병자예요. 근데 병풍은 원래 왜 만들어졌을까요? 원래는 이렇게 가리기 위해서 만든 거였어요. 지저분한 것들 이렇게 가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거기다가 이왕이면 그걸 보면서 늘 공부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을 담는다든지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서 논다든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산함낙조, 산은 산이 낙조를 머금고 있으니 병간화요. 그것은 마치 병풍 사이에 그려져 있는 그림 같다. 뭐예요? 아주 멋 찌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죠. 병풍의 이 집에는 뭐가 그려져 있다고요? 낙조의 모습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지요. 그걸 보고 자랐는데 실제 보니까 산이 이렇게 저녁때 돼가지고 낙조를 쫙 모으고 있는 것이 꼭 우리 집에서 보고 있었던 병풍 거기 있던 그림과 같더라 이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수범 잔화 이렇게 할 때 수범은 물에 떠 있다 그런 뜻이죠. 범자가 뜰 범자니까 물에 떠 있다. 잔화, 잔화는 뭐죠? 원래 이렇게 피어 있을 때는 이렇게 생기가 있다가 시들어지면 이렇게 흐물흐물흐지요. 쇠잔한 꽃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시든 꽃이에요. 그러니까 물 위에 시들어서 떨어진 꽃잎이 떠 있다. 그게 바로 수범 잔화지요. 그것은 경리춘이라. 거울 속에 있는 봄이로구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근데 자연이란 앞에 구절은 병간화요. 즉 병풍 사이에 있는 그림과 같고 뒤에는 거울 속에 있는 봄날 같구나 그런 뜻이에요. 거울 속에 봄날이라는 것은 뭘까요? 거울 속에 벌써 봄이 다 지나가는 것이 비친다고 볼 때 저 꽃지는 것이 꼭 마치 거울 속에 이렇게 봄이 지나가는 모습을 비춰주는 것과 같다. 사실은 춘이라는 것은 청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답이 보이네요. 그죠? 뭐예요? 물 속에 시들어져서 시들어 떨어진 꽃잎이 떠 있는 것은 마치 거울 속에 있는 나의 청춘이 늙어가는 것을 비춰주는 것과 같구나. 그렇게 되면 말은 되지요. 그럼 뭐예요? 이 시를 지은 사람은 내 청춘이 가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꽃은 사실은 봄에 피었다가 시드는 건데 그 시들어가는 꽃을 보면서 나의 청춘도 벌써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구나. 주름살이 자꾸 이렇게 늘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말이 되지요. 아, 이제 답을 찾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노사님? 그렇게 하면 되겠나요? 그러면 그 앞에 낙조도. 낙조도 사실은 이게 해가 기울어진다는 건데, 산이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낙조다. 이거는 낙조는 하루가 가는 것을 담고 있고요. 뒤에 있는 그 꽃이 진다는 것은 한 해가 가는 것을 담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지요. 시간적으로. 근데 그 앞에 거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데 뒤에 거는 아주 많은 시간 동안 저를 괴롭혔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우리는 누구나 다 거울을 이렇게 보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어라? 주름살 이렇게 지우려고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꽃이 시든 거는 꽃이 이렇게 팽팽하던 꽃잎이 이렇게 시들어지잖아요. 그쵸? 그 꽃잎이 마치 그 거울 속에 보고 있는 내 청춘을 보는 것 같다. 이거죠. 춘전 유우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유우 하면 비가 있다가 아니라 비가 온다 그런 말이죠. 춘전 유우 그럼 뭐예요? 봄이 오기도 전에 비가 내리니. 그렇죠? 즉 우리 봄비 내린다고 하는데 사실은 봄이 오기 전부터 비가 오니 즉 봄을 이끌어 당기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 화개조요. 꽃들은 일찌감치 피어나고 이 봄이 돼야만 꽃이 피는 건데 이른 봄에 그 단비가 내려져서 따뜻해지니까 꽃이 일찍 피더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춘전 해가지고 봄 앞서서 봄날에 앞서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뒤에는 추후지요. 가을이 된 뒤에도 무상 서리가 내리지 않아서 서리가 없어서 염락지로다. 떨어지는 나뭇잎이 더디더라. 뭐 이렇게 되면 한 해가 길은가요? 꽃은 일찍 피고 나뭇잎은 늦게 지니까 한 해가 길어지지요. 아주 멋지게 아주 좋은 발생 같아요. 춘전유우 봄이 3월 1일 날부터 봄이 온다고 하면 3월 1일 날이 아니라 2월 한 20일쯤 비가 내렸단 말이죠. 봄비가. 그러니까 그 비를 맞고서 봄에 필 꽃이 먼저 피었다. 이게 봄보다. 응? 됐어요? 추후 무상. 비가 오면은 가을이 되면은 을에 서리가 내려서 단풍이 지는 건데 가을이 든 뒤에도 서리가 아직 내리지 않으니까 나뭇잎 떨어지는 것이 늦게 떨어지더라 이거죠. 늦가을까지 단풍을 구경할 수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19절에서는 첫째는 시간을 봐야 되고요. 시간은 언젠가 봄에 쓴 시인가 가을에 쓴 시인가. 시간에다가 우리 인생사를 조금 담을 필요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답이 좀 보이네요. 다시 한번 정리하죠. 산암낙조 병간화요. 산이
낙조를 머금고 있으니 그 병풍 사이의 그림과 같고 수범 잔화 경리춘이라 물에 시들어진 꽃잎이 떠 있으니 거울 속에 있는 봄과 같더라. 해석은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춘전요 화개조요 봄에 앞서서 비가 있으니 즉 비가 오니 꽃이 일찍 피어나고 추후 무상 염락지라 가을이린 뒤에도 서리가 없어서 서리가 내리지 않아서 나뭇잎 지는 것이 늦게 늦게 하더라. 지자는 더딜 지자라서 우리 지각했다 그러잖아요. 지각생 할 때 지각이라는 지자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산함낙조 병간화요 산함낙조 병간화요 수범잔화 경리춘을 수범잔화 경리춘을 춘전유 화개조요 춘전유 화개조요 추후무상 염락지란 추후무상 염락지란 산함낙조 병간하요 수범잔화 경리춘을 수범잔화 경리춘을 춘전유화개조요 춘전유화개조요 추후무상 염락지를 추후무상 염락지를